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호주의 산호판 노아의 방주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롤리플래닛 코리아라고 하는 매체에서 가져왔는데요. 호주의 노스 퀸즐랜드 주에 자리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근처에서 세계 최초로 산호보호에 전념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야, 여러분 이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 산호초 그 뭐지? 대보초가 있는 건 아닙니까? 대보초? 산호에 산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산호는 동물이거든요. 그 식물처럼 생겼지만. 그런데 그게 죽으면 그게 돌처럼 굳고요. 그 위에서 또 자라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쌓여서 그죠? 예, 산호초 섬 뭐 대보초 보초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지형이 형성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산호 보호에 전념하는 시설을 설립한다.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입니까? 야,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거죠. 리빙 코럴 바이오뱅크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산호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에 놓여있는 전 세계 산호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목을 보여준다. 와, 야, 이거 바로 요런 건물인 것 같은데, 2025년이래요. 방주네, 방주, 진짜. 여기다가 이제 산호를, 귀한 산호들 모아서 보존하고, 그죠? 연구하고 이런 거겠죠? 프로젝트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레거시가 이끌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막 그 콘트레라스 얼 아키텍처가 설계한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거 저기 건축회사인가 봐요. 네. 이는 에너지 소비와 태양 에너지 증감을 줄이면서도 산호초를 보관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결합시킨 차세대 디자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소 같은 거 이거 만드는 이런 그 건물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산호의 노화의 방주다. 그래서 시설의 최우선 과제는 전 세계에 서식하는 800종 이상의 경산호를 계속 살아있게 하고 잘 번식시켜서 미래의 세대들이 이를 즐길 수 있도록 보존한다.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자리한 자연의 경이와도 같은 이들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근데 산호는요, 해양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렇게 열대 같은 데에서는 산호가 물고기들 숨을 곳도 제공하고, 그죠? 다음에 먹이 같은 것도 제공하고, 그죠? 네. 최근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으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서식하는 산호들 중 절반이 사라졌다. 어우, 충격적이네, 진짜. 아. 호주는 근데 저번에 그 큰 산불도 있었잖아요. 동남쪽에서. 그것도 기후변화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추측이, 그쵸? 호주는 진짜. 아, 그럼 기후변화에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곳인가 봐요, 거기가. 그죠? 바로 그냥 신호가 오나 보더라고요. 호주는. 그래서 400여 종 지금 그레이트 리프에 살아있는 400여 종 산호의 일부 조직 그리고 DNA를 식별하고 수집을 한다. 그래서 산호를 수집하고 번식 그리고 분배 분야에서 세계 리더급인 케언스 마린에서 첫 경산호종을 돌보고 그다음 전시도 하고 그런가 보죠. 그다음에 산호들이 탱크 안의 환경에서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케언즈에 자리한 첫 리빙 코럴 바이오뱅크에 저장 탱크로 옮겨져서 사람들이 수집된 첫 산호종에 대해서 배워보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지금 컴퓨터 그래픽인가 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호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그죠? 여기는 연구진들인 것 같고 관람객들이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 바깥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리빙 코럴 바이오뱅크는 살아있는 전세계 산호종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즉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이 프로젝트 책임자인 딘 밀러 박사가 말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살아있는 산호초 컬렉션을 확실히 보호하려면 우리는 오직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고 그다음 최적의 효율성을 지닌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은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디자인이 이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거 2025년에 이거 다 이렇게 지어지면 진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6,830평방미터의 다기능 센터는 4층에 걸쳐서 전시를 열 수 있는 공간은 물론 그 다음에 강당과 교실 그리고 전문 리서치 공간 그리고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고 야, 그 다음에 방문객들은 이곳의 아쿠아리움 형식의 진열대에서 살아있는 산호 견본들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있다. 전시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요. 그래서 산호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산후 번식 전문가들이 보호된 수조 실험실에서 하루에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 이건가 봐, 그죠? 이거 지금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죠?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게,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레거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기 공식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즐겁고 그저 기쁘고 아주 대단한 역시 소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잘 보존했으면 좋겠고 저도 산후 좋아하는데 꼭 보러 가고 싶네요. 그죠?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을 이렇게 모아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예. 금방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산후도 아마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호주에서 이렇게 지금 그 산호를 지금 산호의 유전 저기 뭐 유전적인 어떤 다양성과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생물학적 다양성 그다음에 멸종을 막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채널 시청해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